네,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서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2019년형 패밀리 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이 한 단계 진화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뉴 빅스비를 적용해 더욱 똑똑해진 홈 AI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뉴 빅스비 탑재로 기존 대비 자연어 처리 능력이 한층 개선돼 복잡한 기능도 대화하듯이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사용자 취향과 사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. 또한 사용자는 뉴 빅스비 플랫폼을 통해 기기에 별도 앱 형태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까지 연동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더욱 풍부한 패밀리 허브 경험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. 예를 들어, 맛집 추천이나 항공편 조회 서비스 등을 말 한마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날씨를 질문하면 음성과 함께 시간대별 날씨 그래프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. 특히 패밀리 허브의 홈 AI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 관련 정보를 시각화된 상태로 제공하며 음성만으로 답하는 방식보다 더큰 직관적 이해를 제공합니다. 이 밖에 새롭게 추가된 패밀리 보드를 통한 패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, 확장된 연결성으로 주방 경험 향상은 물론 가족들 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유미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CES 2019에서 선보이는 패밀리 허브 냉장고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대형 터치스크린, 아날로그 감성의 패밀리 보드 등 고유의 특징을 업그레이드했다며 강화된 AI와 IoT 기능을 접목해 더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패밀리 허브를 통해 주방이 가족 간 소통과 건강한 식문화,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